안녕하세요. VMware에서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정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VMware 맞습니다. 네, 왜 AWS 서밋에 VMware가 참석했고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세션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아는 지인들로부터 몇 번의 그 문의를 받았거든요. 어? VMware가 혹시? 설마? AWS랑?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VMware는 그 AWS와 단연간에 글로벌리 협업을 맺어왔고 그 협업의 결과물을 오늘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리는 이미 이 서비스를 출시한 지가 2년 정도 되었고요. 미주, 그 다음에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의 서비스를 어나운스를 하게 됐고요. 오늘 AWS 서밋에서 VMware와 AWS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VMware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특히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객 여러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왔고 지금도 많은 솔루션과 많은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약 4년 전서부터 글로벌리 런칭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고객분들과 같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AWS는 뭐 사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절대 강자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사실 저희도 굉장히 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클라우드 시장을 놓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경쟁사였습니다. 저희 두 회사가. 그런데 3년 전서부터 저희가 엔지니어링 레벨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레벨에서 많은 부분들을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왔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큰 발자취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기사에서 그 앤디 제시 회장님이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셨어요. 물론 저희도 그 팻 회장님께서 여러 해에 걸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언제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숙제 중에 인프라 레벨에서 봤을 때 그리고 워크로드 레벨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데이터 슈트를 잠깐 봤는데 IDC에서 이제 최근 발표한 그 전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 가상 머신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벤더들 중에 저희가 마켓쉐어가 한 83% 정도 VMware가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그 IT 담당자분들도 그 자사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든 크던 작던 VMware 인프라들을 운영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가상 머신들로만 봤을 때 거의 숫자가 7천만 개 이상의 그 가상 머신이 현재 온프레미즈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서 앞으로 어떻게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미 국내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셨고요. 일부의 고객분들하고는 저희가 이미 POC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쉐어링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또 국내 고객의 어떤 경험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계속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도 이미 굉장히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둘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환경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IT 입장에서 봤을 땐 두 개의 워크로드가 사실은 동일하게 기업의 워크로드인데 현재는 완벽하게 사일로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VMware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 기술과 AWS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 기술의 밑단에 있는 인프라의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기술 간의 호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물론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연계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툴, 매니지먼트, 정책, 그 다음에 보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지 데이터 센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저희와 AWS가 같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 VMware Cloud on AWS라는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과연 그러면 기업이 이 서비스를 어디에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적용을 했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크게 네 가지의 유지 케이스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현재 구성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익히 익숙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에요. 기존의 인프라를 가능한 한 줄이고 메인 데이터 센터를 퍼블릭 데이터 센터로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관할 때 어떻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도 사실 이제 굉장히 현재 많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 방법인데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워크로드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AWS는 글로벌리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시저널리티가 있는 워크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프로젝트를 6개월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 인원한테 줘야 될 어플리케이션과 가상 데스크탑을 온프로미즈 하드웨어 장비로 다 도입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 하드웨어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온프로미즈와 똑같은 형태로 AWS 위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센터 확장이고 세 번째는 그 재해복구인데 그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DR 센터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과거에 이제 사실 금융사나 일부의 고객사만 운영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비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구성하기도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지금 이 구성이라면 온프레미즈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AWS에서 타겟 사이트로 보호를 하실 수 있고요. 또한 AWS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VMC온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재복구 사이트로 멀티 사이트로 DR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잠깐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들도 기존의 온프레미즈의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들을 담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쿠버네티스나 환경에서 혹은 컨테이너 환경들이 특히 그런 앱일 텐데 그런 앱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크로드의 배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뒷부분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일부 국내 고객사 몇 군데와 이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미션 크리티컬한 특히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들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이관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 서비스 구조에서는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거죠. 제가 세 군데의 고객사의 레퍼런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마 그 저희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글로벌 레퍼런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사가 어떠한 고민을 했고 어떠한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어떤 베네핏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고객사는 모기지 서비스를 하는 고객사인데요. 저희의 고객사인데 기존에 한 350개의 VM을 운영을 하고 계셨었어요. 자, 근데 계약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신속하게 이제 이관을 해야 될 문제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일정이죠. 사실 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많은 고객분들하고 저희도 국내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서비스에 중단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옮겨야 할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네트워크의 대역폭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도 가상 머신의 데이터에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도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옮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VMware Cloud On AWS 서비스와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단 며칠 만에 350개 가상 머신을 순간적으로 쭉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이그레이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던 워크로드들이 VMware에서 돌고 있었거든요. 자, 요거를 로케이션만 바꾼 거예요. AWS 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VM도 그대로고, 서비스 아키텍처도 그대로고, 데이터도 그대로고. 바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게임사인데요. 여기는 좀 가상 머신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즈케이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로컬 데이터 센터를 물론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넘쳐나는 이제 워크로드 때문에 신속하게 그 컴퓨팅 자원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추가되는 컴퓨팅 자원을 AWS 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데이터 센터도 풀리 저희 VMware 스택 기반으로 풀 SDC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환경에서 약 650개 이상의 워크로드들은 온라인상에서 이관을 했어요. 라이브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 VMware 저희 그 서버 가상 솔루션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VMotion이라는 기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버와 서버 간의 가상 머신을 이동할 때 전혀 다운타임 없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술인데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온프레미즈에는 데이터 센터에는 VM이 돌면서 온라인 중에 AWS 위에 있는 VMware Cloud on AWS 파드로 온라인상에서 끊김없이 부드럽게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GA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VMware Cloud에서 VMware Cloud on AWS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마이그레이션 워크로드들은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끊김없이 마이그레이션이 됐었던 네. 환경이고요. 그 세 번째 유즈 케이스는 그 영국에 있는 그 운송 회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운송하고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버스 서비스 망을 총괄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이 회사의 리퀘어먼트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들을 AWS 위로 옮기는데 변경을 요구하지,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상에 특히 운영 관련 측면에서 툴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게 리퀘어먼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Mware Cloud on AWS 위에 이 워크로드들이 이관이 됐었고, 특히 이 파드는 뒷단에 있는 같은 VMware AWS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의 AWS 서비스를 접속하고 연결하는데 굉장히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도 굉장히 낮고 다이렉트 커넥트가 가능하다는 게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루고 있는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슬라이드가 오늘 말씀드릴 VMware Cloud on AWS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 한 장의 슬라이드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꼽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다 쏙 녹아져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그 지금 이제 오렌지색 박스로 해서 AWS 글로벌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 요 이제 박스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고 있었던 AWS의 글로벌 리즌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박스 위에 있는 거는 AWS 네이티브 인프라의 AWS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고객이 가지고 계셨던 데이터 센터는 여기 지금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죠. 고객의 데이터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VMware Cloud on AWS는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여기요. 밑에 보시면 AWS의 리전 데이터 센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밑에는 AWS의 베어메탈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베어메탈 서버 위에 VMware의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이 탑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저희의 그 메인, 매니지먼트 툴인 vCenter와 그 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의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고객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저희 VMware의 인프라 환경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 상태면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는 언제든지 AWS 위에 준비되어 있는 이 인프라에 연결하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구성의 최소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단 하나 추가적으로 더 하셔야 될 거는 이게 서비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AWS 그 웹페이지나 저희 웹사이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페이먼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쓸 건지를 페이먼트를 하시면 혹은 시간 단위로 페이먼트를 하시면 저 두 개를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쉽게. 그게 연결이 되고 나면 여기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저희의 매니지먼트 툴상에 저 AWS 위에 준비된 VMC on AWS의 파드가 보여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로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vSphere 호스트를 관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그 궁금하실 거잖아요. 도대체 안에 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건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장표를 좀 가져왔는데 그 각각의 호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버 하드웨어는 AWS가 준비를 하고요. 그 위에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EXXI를 서버를 설치하고 vCenter 환경을 구성하고 NSX라는 네트워크 가상 환경을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로컬에 있는 지금 온프레미즈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가상화를 구성해 놓은 것과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그 얘기는 동일한 매니지먼트 툴과 동일한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운영하고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없던 게 이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그 온프레미즈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AWS 데이터, 조 데이터 센터 파드 앞에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저게 저희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인 NSX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가 실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연결한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머신의 자유로운 이동,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의 싱글 팬 오브 글라스 같은 동일한 매니지먼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고객분들도. 이게 AWS 위에 있는 데이터 센터, AWS 데이터 센터 위에 구성이 된 건데 서비스를 그럼 AWS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VMware가 하는 건가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드웨어 인프라는 당연히 AWS 자산이기 때문에 AWS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는 저희 VMware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패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메인터넌스를 저희 VMware와 저희 지정된 협력 파트너사들이 직접 하게끔 되어 있고요. 고객분들은 그 위에 가상 머신에 대한 운영 권한만 가져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단에 하드웨어서부터 시작해서 VMware 솔루션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애저 서비스 모델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서비스 모델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서비스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AWS와 같이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객의 피드백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들을 저희가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컴포넌트들은, 이 파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는 저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을 써요. 그래서 이제 VSAN이라는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HCI 환경이다 보니까 만약에 스토리지 노드를, 그러니까 용량을 증설하려면 컴퓨팅 노드가 같이 늘어나야 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많은 고객분들이 피드백을 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 지금 이제 3월 시점 이후부터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이제 AWS의 엘라스틱 스토리지 서비스를 저희 여기 파드에 다이렉트로 붙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저희의 VM이, 저희의 VMware의 가상 머신이 AWS의 네이티브 스토리지 서비스를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스토리지를 구성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들도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서비스도 말씀드리겠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이제 신규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런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AWS 서밋 행사에서 VMware가 사실은 이제 이런 세션으로 발표하는 게 글로벌 최초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먼저 AWS 행사를 쭉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가장 높은 파트너십으로 이제 이 행사를 참석을 했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AWS 행사에 저희 VMware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저희가 서비스 런치가 준비가 됐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 안에 국내에 있는 AWS 리전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서비스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Q2 하반기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현재 AWS에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여러 가지 구성과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들은 AWS 네이티브 스토리지 서비스가 붙기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유연하게 구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게 이제 HCI 환경을 조금 혹시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 HCI 환경에 있는 로컬 디스크가 결국 이제 전체 논리적인 스토리지 용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인터널 스토리지가 없는 컴퓨팅 노드만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레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엘라스틱 스토리지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그렇게 컴퓨팅 노드만, CPU만 있는, CPU와 메모리만 있는 호스트를 추가하셔서 스토리지의 구성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사실은 이제 일부 코어 단위로 라이센스를 책정하는 일부 소프트웨어 이제 벤더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벤더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클러스터 안에서 CPU를 수량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 워크로드들이 움직이는 그 클러스터 안에서의 전체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도 저희가 올해 추가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그 HCI 형태의 이제 논리적인 가상화 볼륨이다 보니까 그 클러스터 기반의 솔루션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로우 디바이스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옵션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 라이스를 지원하는 저희가 볼륨도 같이 최근에 어나운스를 해서 DB 솔루션을 여기 위에 얹으실 때 밑단에 그 쿼럼 디스크 형태의 볼륨들을 요 안에서도 직접 잡아서 사용을 하시고 구성하실 수 있는 옵션도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 HCX V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요게
그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건데요. 저희가 작년 말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모 고객사분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요거를 실제 저희가 POC를 국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VMCON AWS에 있는 파드로 VM들을 저희가 벌크라고 하잖아요. 일괄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들에 대한 테스트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진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많은 손을 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마이그레이션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솔루션과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데이터 양을 줄여줄 수 있는 디듭 솔루션까지 같이 다 패키지화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분들이 이걸 직접 설치하는 건 아니고 저희 VM에가 직접 가서 마이그레이션 소스와 타겟을 정해주시면 저희 서비스가 들어가서 그 전체 작업을 일관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복잡성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멀티사이트를 보호하는 DR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기존에 이제 온프로미즈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워크로드들을 DR 형태로 해서 AWS 위에 만드실 수도 있고 기존 AWS 위에 있는 서비스 워크로드들을 하나의 사이트로 만드는 엔드 다수의 그 DR 토폴로지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여러 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글로벌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그 VMCON AWS 파드에서 프로텍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성에 대한 유연성 그 다음에 전체 필요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조금 소개를 어떻게 시켜드려야 될까를 들어오기 전에 살짝 고민을 했는데요. 혹시 AWS의 아웃포스트라는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몇 분 계시네? 저도 사실 이제 이 AWS의 아웃포스트라는 서비스를 작년에 저희가 이제 런칭할 때, 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요거를 런칭할 때 같이 제가 들어서 처음에는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 그 지금 와 계신 분들이 요 AWS 자체 서비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 서비스는 AWS 네이티브 서비스고요. AWS 아웃포스트는 이게 뭐냐면 AWS 위에 있는 IaaS 서비스 있잖아요. 저희가 E2C 만들고 하는 자 그거를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까지 그대로 들어요. 그대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로컬 데이터 센터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AWS의 워크로드가 가상 머신이 여러분들의 기업의 온프로미즈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드웨어와 이 솔루션은 누가 구성하냐? AWS가. 비용은 누가 되냐? 고객분들이 사용한 만큼. 다 쓰시면 리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데이터가, 하드웨어가 전부 다 VM의 워크로드가 온프로미즈에 있는 거예요. 이게 AWS의 아웃포스트 서비스고 작년에 제가 런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서비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VMware 솔루션 스택을 얹게 되면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아웃포스트가 되는 거고요. 결국 AWS 인프라 위에 VMware 솔루션 스택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 안으로 관리는 누가? AWS가 하는 거죠. 쓰신 만큼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추가적인 옵션으로 작년에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그거 어나운스 될 때 이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왜 이 서비스를 만든 거지? 라는 걸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국내 두 군데 고객사가 이 서비스가 나오기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어요. 국내에 런치가 해야 되니까. 네. 아마존 RDS는 여러분들 이미 이렇게 아실 거예요. 아마존 RDS요. 그런데 아마존 RDS on VMware vSp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의 그 VMware의 솔루션 풀 스택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 스택을 AWS 데이터 센터 위에 만드는 거잖아요. 요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AWS의 RDS 서비스를 어디다가 만드는 거냐?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 안에다 만드는 거예요. 어디 위에? VMware vSphere 위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운영하고 계시던 저희 환경에서의 서버 가상화 인프라 위에다가 AWS의 아마존의 RDS 워크로드를 올리는 거예요. 언뜻 어디다 써먹지? 라는 표정들이신데 일단 첫 번째는 DB 관리를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기존에 AWS 위에서 지금 RDS 많이 쓰셨잖아요. 그 RDS 그냥 로컬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만드셨잖아요. 기존에 아마존 위에서 만드실 때 그 AG를 선택하게 되실 그 선택하셨잖아요. 어벨러빌리티 존을 선택하실 때 요게 커넥티비티가 밑단에서 맺어져 있으면 그 AWS 서비스 콘솔에서 RDS를 구성하실 때 Edge를 선택하는 화면에 버튼을 딱 클릭하시면 로컬의 vSphere 클러스터가 보여요. 거기서 선택하시면 워크로드가 로컬의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만 쓰시고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보수는 아마존이 하는 거죠. 데이터는 로컬에 있고. 자, 저희가 그 사실 이제 작년에 헵티오라는 그 쿠베런티스의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역사는 잘 못하지만 히스토리를 그 쿠베런티스는 구글에서 만든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글이 이제 만들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이제 기증을 했는데 그때 만들었었던 이 환경들을 이 솔루션을 만들었던 세 명의 개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더라고 얘기하는데 그분 중에 일부가 나와서 구글을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헵티오라는 회사고 그 헵티오의 비즈니스 목적은 쿠베런티스를 기업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었는데 작년에 저희 VMware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니지먼트 솔루션 안에 이 펩티오의 솔루션 스택이 인티그레이션 될 거고요. 그 첫 번째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컨테이너 솔루션과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컨테이너 솔루션을 통합을 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 밑단의 엔드포인트는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드웨어와 밑에 가상화 인프라에 대한 제약사항이 전혀 없이 이 환경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제공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장점일 것 같아요. 자, 아까 잠깐 뭐 2월 발표된 프로모션도 말씀을 드렸고, 그 조금만 이제 저희 이야기를 좀 그 한국에 저희 일정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물론 AWS와 같이 요곳 그 지금 이제 VMware Cloud on AWS라는 서비스를 국내 런칭하는 시점에서 좀 일부 고객분들을 모시고 별도의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할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그다음에 이제 요것과는 좀 별개로 그 좀 더 관심 있으시고 실제 테스트를 해보시고 싶으신 고객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서비스를 사전에 저희가 오픈을 해드려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지금 데이터 센터에 vCenter와 연결을 해서 일부의 워크로드들을 올리고 내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들을 POC 형태로 해서 무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으시면 행사 끝나고 여기 이제 관련된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컨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굉장히 생소한 서비스 그리고 굉장히 생소한 구조를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부의 고객분들은 요거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저건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겠는데 라고 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서비스만을 그냥 AWS에 런칭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약 2년간의 저희 본사 레벨에서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같이 협업해서 개발을 했고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VMware 클라우드 온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이러한 작업들에 대한 결과물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워크로드를 AWS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 자, 이게 하나의 방향이라면, 좀 전에서 보셨겠지만 또 한 가지 저희가 전략적인 측면은 AWS의 네이티브 서비스들 있잖아요. 많이들 쓰시는 거. 자, 그 서비스들을 온프로미즈 데이터 센터로 가져오는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AWS 네이티브 서비스들의 더 많은 워크로드와 서비스들이 VMware 환경 위에서 로컬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이러한 큰 그림이 저희 VMware와 AWS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와 가능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